정신력! 더불어 파트너와의 찰떡 호흡까지 요구되는 이 아내 없고 달리기 대회는요. 19세기 핀란드에서 산적들이 부녀자를 훔쳐온 풍습을 하나의 대회로 발전시킨 거라고 하니 야, 참 놀랍죠? 35대 경사, 세계의 장애물을 아내와 함께 넘을 수 있을까요? 대회를 함께 뛰어줄 아내가 필요합니다. 과연 그들의 아내는 누가 될까요? 저는 아내인데. 뭐라고? 난 아내가 없어요. 저도 아내가 없는데. 언제까지 유부남으로 헷갈릴 거예요. 그러면 효준이는 진짜 그 우리 재수 씨 데리고 가는 거야? 아내 없고 달리기면 아내를 업어야지. 형 갑자기 화나셨어요? 아니요, 화 안 낸 건데.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졌어요. 아내기만 하면 어두워져. 꼭 부부가 아니어도 도전할 수 있는 아내 없고 달리기 대회. 과연 이들의 아내는 누가 될까요? 지금 저희가 그럼 아내 될 여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? 아, 뭐, 섭외하라고? 뭐, 섭외하라고?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효준이가 좀 약간 코웃음 좀 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뭐 권모 씨도 나고 이모 씨도 나지만 거기 말죽거리, 한 달씩 나왔죠. 말죽거리 잔혹사. 말죽거리 햄버거. 한가인 씨는 제가 번호를 모르고 네. 떡볶이 아줌마로 나왔던 김부선 선생님. 그 선생님은 전화가 연결이 될 텐데 자. 연락을 안 드린 지 너무 오래돼갖고. 너 몇 년 만에 전화한 거야 지금? 전 거의 11년 만에. 뭐예요? 몇 년? 11년 만에 전화해. 11년? 말죽거리 치우기 11년 됐으니까 우리 번호만 전달이 갔어요 진짜. 야, 11년이면 아 제가 할게요 제가. 자. 누구야? 누구야? 어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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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아. 뭐해? 그래. 이제 일어났어? 왜 끼부리니? 누구야? 저기... 나란 날, 장나라 누나. 아, 장나. 아~ 아니, 장나라 씨, 저 전현무인데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근데 너무 신기해요. 왜요, 왜요? 전현무 씨. 오. 어머머. 아, 왔어. 느낌 왔어. 저희 골라왔어. 아, 저 좀 평소에 좀 좋아하셨나요? 뭔 소리야? 형이 뭐 하시는 거야? 저 이빠인 것 같아요, 약간 느낌이. 저 이빠가 뭐예요? 약간 되게 이 강아지과들 있잖아요. 강아지과. 아, 개과. 누나! 견과. 아, 전문용어로 개과. 아, 저 시쭈거든요, 시쭈. 저도 약간 치아와. 치아. 이런 거였거든요. 아, 개상이라 좋아하시는구나. 아 누나 아무튼 우리가 10월에 아내 없고 달리기라는 대회인데 내 아내가 누나 돼주면 안 돼? 야 완전 좋지. 어? 완전 좋지. 어 뭐야? 오! 아, 그... 내가 언제 그렇게 멋있는 청년 등이 없어서 가져보겠어. 그럼 나 비행기 그렇게 오래 못 타. 아 그래? 저는 그 누나한테 해볼게요 고수. 고수희. 네. 근데 무조건 고수희 씨가 쓰러야 되면 네가 업어야 된다. 그건 무슨 그, 정말 그 누나가 간다 그래도 걱정인데? 귀여우세요. 아니 흔쾌하고 수락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. 제발. 희진아. 네 누나. 아니 뭐 미친 거야 지금? 미친 거냐고요 누나? 촬영 중이에요 누나. 아 미안해. 예 누나. 미국에 아내 업고 달리기거든요. 뭐라고? 아내 업고 달리기. 10월달에 가는데 혹시 스케줄이 괜찮으신가 한번 여쭤보려고요, 누나. 누나가 나가서 산 다니셨어. 아유, 거기서 더 오셨어요? 누나 지금 많이 지셨어요, 또? 놀러 오셨다고요, 누나? 또... 그럼 지금 100 위아래 정도 되는 거예요, 누나? 아, 그럼 무슨 실례냐고. 아, 야, 왜 그래? 실례야. 아, 시간은 되시는 거예요, 10월 12일 토요일 날? 네네네. 미국 갈 수 있으신 거예요? 네, 가야죠. 어. 힘든데. 네. 업고 달리는 거 맞는 거죠? 저희가 다 같이 업어야 돼요. 예. 누나, 네. 저희 더 회의해보고 누나 더 전화 한번 드릴게요, 누나. 그 회의를 즐겨서 안 터볼게요. 어, 회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. 네, 알겠습니다, 누나. 아, 그러면 내가 일단 저 나서 볼게. 진짜로요? 너 누구야, 누구? 내가 누구 했는데 누구 버리는 거냐? 누구네 누구야 시스타 갔어 시스타 아 이 유 야 혜원이
캔 102승 이런 거밖에 없어. 아, 짜증나. 아. 야, 번호, 야, 번호 왔어. 누군데? 홍수아. 받아, 받아. 나 끊어? 여보세요? 오빠, 전화했어. 와이프 없고 달리기라고 경기에 출전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해서 아내가 없잖아.